Found in the dark, broken and scarred. You were there for me. Gave you my heart, it was a part. You were the one I needed. Love like this is really hard to find.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블루블랙으로 염색을 했잖아요. 저는 솔직히 파워 웜톤인데 저한테 잘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도 모르는 블루블랙 염색을 해서 화장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조금 많았었는데 최근에 어떤 채널 촬영할 게 있어서 촬영 갔던 날 예쁘게 했던 메이크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지인들 만나서 놀 때 했던 메이크업이기도 하고 어쨌든 메이크업 할 일이 있을 때마다 요즘 굉장히 즐겨 했던 그 메이크업을 오늘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봤습니다. 사실 그 전에 제가 했던 메이크업들이랑 크게 다를 건 없지만 색조가 조금 바뀌었다든지 뭔가 조금 추가가 됐다든지 그런 정도거든요. 여러분들이 그전 브이로그 영상에서 택시 탔을 때 했던 메이크업 예쁘다고 많이 말해주셔가지고 그때 했던 눈화장 그대로 찍어봤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소소한 꿀팁들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항상 제 메이크업 궁금해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해주시니까 제가 또 이렇게 별건 없지만 찍어봤습니다. 오늘은 잡담 없이 그냥 빠르게 정보들만 알려드리는 위주로 메이크업 영상을 찍어봤고 좀 잡담 위주의 겟레디입니다. 제가 또 따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럼 요 메이크업 시작해볼까요? 고고! 전 이렇게 세수를 다 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얼굴에 지금 아무것도 안 발라가지고 막 땡기고 있으니까 얼른 기초 화장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지금 끼고 있는 렌즈는 요거예요. 저의 데일리 렌즈입니다. 지금 요 렌즈 껴줬고 지금 입고 있는 요 잠옷도 자막을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짠! 일단 먼저 토너를 발라줄게요. 토너는 요거 네이처 리퍼블릭 캐모마일 카밍 토너. 요 토너는 제형이 딱 물 스킨이랑 콧물 스킨의 중간 정도의 묽은 제형이고 발랐을 때 피부에 촉촉한 수분감을 선사해주는 그런 토너예요. 요즘같이 살짝 더워지는 날씨에는 수분 에센스로 사용을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이제 손에 가득 덜어내가지고 얼굴에 발라줄게요. 이 캐모마일이 피부 진정 효과가 되게 뛰어난 성분이거든요. 저는 기초 화장품 고를 때 항상 기능성보다는 피부에 자극이 없이 순하고 성분이 좋은 제품들 위주로 선택을 하는데 이 캐모마일 토너가 딱 그런 제품이어가지고 사용해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오늘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소개해도 좋겠다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다 발라준 다음에 남은 건 목에도 탑탑탑탑 근데 요 토너 말고도 이렇게 캐모마일 에멀전이랑 짠! 이렇게 캐모마일 크림도 같이 나왔거든요. 요 세 가지가 이번에 네이처 리퍼블릭에서 민감한 피부를 위해 자연을 담은 클린 뷰티 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보시면 요 패키지들도 굉장히 깔끔하고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요게 산림 보존제지랑 재활용에 용이한 콩기름 인쇄로 환경까지 생각해서 만든 패키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품 테스트를 받았을 때 성분도 착하고 환경까지 생각해서 만든 화장품이라고 하니까 추천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요 에멀전을 발라줄게요. 이거는 가볍게 바르기 좋은 로션 타입인데 뭔가 무겁다거나 되직한 느낌이 전혀 없이 피부에 가볍게 스며들듯이 발리는 제형이에요. 마무리감은 끈적임이 없고 산뜻한 편입니다. 얼굴 전체에 적당히 펴발라줄게요. 아 맞다. 그리고 요 캐모마일 라인이 전부 무향에 가깝거든요? 이게 지금 바르는데도 거의 향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보니까 이게 인공향료를 사용을 하지 않고 식물유래 에센셜 오일이 함유가 돼서 허브향이 은은하게 느껴지고 정말 최소한의 성분만을 사용을 해서 피부에 자극이 덜하게 순하게 사용하기 좋은 그런 기초 제품입니다. 딱 발릴 때 보면은 되직한 느낌 없이 되게 물처럼 발리는 게 보이시죠? 이제 요 수분크림 발라주겠습니다. 이거는 딱 봤을 때 제형이 젤리같이 말캉말캉한데 펴바르면 피부에 부드럽게 녹아들듯이 발리는 수분감이 가득한 그런 크림이에요. 마무리감은 산뜻하면서 끈적이지 않는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제형입니다. 이마, 볼, 코 저는 건성 피부라서 이렇게 세 가지 다 사용했을 때 딱 수분감이 엄청 느껴지는 그런 촉촉한 피부로 마무리가 됐는데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에멀전이나 그다음에 수분크림 중에 하나만 사용을 하셔도 충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다 발라주면은 엄청 산뜻하고 촉촉하게 피부가 딱 마무리가 돼요.
네이처 리퍼블릭 캘리포니아 알로에 데일리 썬블러. 이건 선크림인데 이게 베이스 겸용이거든요. 좀 톤업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좀 화사하게 메이크업을 할 거라서 톤업 크림 대용으로 발라줄 거예요. 이게 살짝 핑크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톤업 효과가 자연스럽게 제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굴이랑 목에 한번 발라주겠습니다. 두드려가지고 제대로 피부에 흡수를 시켜주고 이렇게 톤업 선크림까지 발라서 일단 베이스 밑작업은 끝을 마쳤습니다. 이제 쿠션을 발라줄게요. 쿠션은 짜잔! 네이처 리퍼블릭 그린 더마 마일드 시카 세럼 커버 쿠션 1호 라이트 베이지. 사실 이거는 리뉴얼된 버전이라서 아직 시중에 나와있진 않고 6월달에 출시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똑같은 제품인데 기존 거는 케이스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리뉴얼된 거는 이 버전이에요. 이 쿠션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바르기 편하게 크게 만들어달라는 소비자들의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크기가 크게 리뉴얼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 내용물은 이렇게 생겼어요. 퍼프는 루비셀 원단 퍼프거든요. 가까이서 보면은 이렇게 촘촘한 칼집이 있어가지고 균일하게 피부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물을 묻혀가지고 발라주겠습니다. 이거는 촉촉한 쿠션이라기보다는 좀 뽀송하게 마무리가 되는 쿠션이에요. 그래도 오늘 기초 화장을 촉촉하게 해서 뜨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잡티는 제가 컨실러를 따로 발라줄 거라서 이렇게 쿠션으로 많은 양을 바르진 않을게요. 이게 되게 가볍게 발리는 제형이라서 마스크 썼을 때 묻어남이 좀 적은 편이거든요. 마스크 묻어남 방지 인체 효능 평가 및 민감성 피부 1차 자극 테스트 독일 더마 테스트에서 엑설런트 등급 획득. 민감한 피부도 오케이. 이렇게 써있거든요. 이게 참 렌즈를 끼고 하면 눈이 아프고 렌즈를 그렇다고 빼고 하면 화면이 안 보이고 코 옆부분까지 꼼꼼히 발라줍니다. 컨실러는 이거 사용해줄게요. 써도 써도 양이 줄어들지 않는 아포가토. 염색하고 나서 처음 찍는 메이크업 있잖아요. 제가 요즘 자주 하고 다니는 까만 머리에 좀 잘 어울리는 핑크핑크한 메이크업을 좀 즐겨 하다 보니까 피부 표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좀 깔끔해야 이쁘더라고요. 메이크업이 꼼꼼하게 가려주겠습니다. 컨실러 펴바르기 전에 픽서 한번 뿌려가지고 컨실러도 픽싱해주면서 피부에 좀 잘 펴발라지라고 메이크업 포에버 미스트 앤 픽스. 이건 안개 분사가 아니라서 얼굴에 대고 뿌리면 좀 얼굴에 물방울이 맺히거든요. 위로 뿌린 다음에 얼굴을 이렇게 갖다 댑니다. 그럼 이게 촤르르르 얼굴에 떨어져요. 이제 퍼프로 펴발라줄게요. 왕잡티들을 가려줄게요. 다크서클도 가려줘야 돼. 지방시 프리즘 파우더 네 가지 컬러가 믹스돼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붉은기도 되게 잘 잡아주고 기름기도 잘 잡아주고 아무튼 제가 엄청 애용하는 파우더입니다. 필리밀리 883번 브러쉬. 모가 엄청 풍성한 게 보이시죠? 피부에 까끌까끌한 느낌 없이 되게 부드럽게 잘 발려요. 제가 이걸 주구장창 쓰면서 아직까지 세탁은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원래 보통 파우더 브러쉬 오래 쓰면은 베이스가 눌러붙어가지고 좀 떡져가지고 빨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오래 썼는데도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정말 파우더 바르기 너무 좋습니다. 뚜껑에 좀 덜어내서 이렇게 둥글려가면서 브러쉬에 골고루 묻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굴에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쉐딩으로는 롬앤 베러덴 팔레트 4호 더스티 포그 가든. 저는 여기서 제일 밝은 이 두 가지 컬러를 섞어서 요즘 코 쉐딩 하는 거에 빠져 있습니다. 붉은기, 노란기 하나도 없는 회색 컬러인데 두 개 적절히 섞어서 사용해주면 제 피부톤에 잘 어우러지더라고요. 필리밀리 531번 브러쉬. 요 두 가지 컬러를 적절히 섞어가지고 얼굴에 음영감을 좀 넣어줄게요. 지금 얼굴에 모든 그림자를 다 죽여놔가지고 얼굴이 엄청 달덩이 같아서 점점 코에 그림자가 생기는 게 보이시나요? 발색이 한 번에 빡 올라가지 않고 되게 좀 은은하게 올라가는 편입니다. 코 쉐딩은 요 정도까지? 그리고 이따 메이크업 다 하고 나서 좀 부족하다 싶으면 그때 더 해줘도 되니까
다음 눈썹은 요거 네이처 리퍼블릭 보테니컬 스타일러 케이크 아이브로우 2호 모카 그레이 세 가지의 회갈색 컬러가 들어있는 그런 아이브로우 키트거든요. 그리고 여기 아래를 열어주면은 이렇게 스크류 브러쉬랑 브러쉬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휴대하기도 편리하고 초보자분들도 손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출할 때 가지고 다니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눈썹 모양을 좀 일자에 가깝게 바꾸긴 했는데 일단 요걸로는 눈썹 사이사이를 좀 메꿔주고 모양은 아이브로우 펜슬로 다시 잡아줄 거예요. 일단 요 앞에 두 컬러 섞어서 눈썹 면을 좀 채워줄게요. 제가 염색한 머리 컬러에 요 컬러가 완전 찰떡이더라고요. 이렇게 일단 면을 다 채워줬고 이제 끝에 요 눈썹 끝부분 모양만 좀 잡아줄게요. 베네피트 프리사이슬리 3.5호 어차피 눈화장도 이렇게 꼬리를 또 길게 빼줄 거기 때문에 눈썹 밑에 부분을 먼저 길이를 확장을 해주고 채워줄게요. 아까보다 길이가 좀 더 길어졌죠? 짜자잔! 눈썹은 이렇게 완성입니다. 이렇게 좀 깔끔한 일자형 눈썹으로 그려봤습니다. 오늘은 좀 핑크핑크한 눈화장을 해줄 건데 제가 요즘 좀 자주 쓰는 이런 팔레트들 다 사용해가지고 한번 예쁘게 핑크핑크한 눈화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요거 에이블랙 글램 체인지 멀티 팔레트 2호 리치 로즈 약간 회끼 도는 핑크 컬러랑 레드 컬러, 브라운 컬러 저는 평소에 붉은 눈화장을 즐겨 하기 때문에 제가 요즘 완전 애용하고 있는 그런 팔레트입니다. 일단 제일 위쪽에 있는 무펄의 요 컬러 요 화면에서는 좀 뽀얗게 나오는 실제로 보면은 회기가 많이 돌아요. 그래서 좀 차분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제 머리가 브라운 컬러일 때는 요 두 개 팔레트를 좀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요 팔레트들의 위에 무펄 섀도우를 보면은 딱 회기 없는 맑은 그런 피치 컬러잖아요. 지금 머리가 좀 까매지다 보니까 묘하게 뜨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요 컬러를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랩코스 207번 브러쉬 이런 훌렁훌렁한 브러쉬 사용해서 섀도우 펴발라줄게요. 이거를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음영감을 넣어줄게요. 역시나 포슬포슬한 브러쉬로 발색이 진하게 되지 않게 발라줄 겁니다. 이렇게 음영 컬러까지 발라준 모습입니다. 디올 백스테이지 팔레트 4호 로즈골드 제가 요 1호를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가지고 요 4호 신상이 나왔을 때 구매를 했었는데 영상에서 사용하는 건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차르르 쉬머한 펄감이 예쁜 요 샴페인 컬러 섀도우를 눈두덩 가운데에 발라서 포인트를 줄게요. 그리고 눈 앞머리 쪽에는 요 차르르한 핑크 쉬머 섀도우를 발라줄 거예요. 이런 팁브러쉬로 발라주는 게 훨씬 예쁘게 발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손가락이랑 팁브러쉬 사용해서 발라줄게요. 엄청 고급진 느낌으로 차르르하게 발려서 너무너무 예쁩니다. 눈두덩 가운데는 요 샴페인 컬러 발라주고 눈 앞머리 부분에 핑크 컬러를 발라줄 거예요. 눈 앞머리를 좀 붉은 빛을 넣어주거나 핑크 빛을 넣어주면은 되게 눈매가 뭔가 청순? 여리한? 그런 느낌이 나서 좋아하거든요. 앞머리에 핑크 한 스푼이 추가된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디올 섀도우로 발라줬고요. 핑크, 피치, 브라운이 섞인 그런 느낌으로 발라줘봤고요. 그 다음은 팔레트에서 요 두 가지 컬러를 섞어가지고 이런 조그만한 브러쉬에 묻혀서 뒤트임을 해줄 거거든요. 제가 뒤트임 메이크업은 저번에 영상으로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요즘 버전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눈 끝부분은 빈 공간으로 남겨두고 아랫 눈매를 따라서 일직선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일자는 아니고 자연스럽게 본인의 눈매랑 어우러지게끔 뒤로 빼줍니다. 저는 붉은 컬러를 사용하지만 브라운 컬러를 사용하셔도 돼요.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이 빈 부분 때문에 눈이 뒤로 이렇게 트여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컨실러를 발라줘도 좋지만 저는 그렇게 하면 눈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나중에 또 지저분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면봉으로 살살 닦아내주는 편입니다. 이거는 맥 크레용 멀티
컨실러. 이런 약간 아이보리 색감이거든요. 파우더 처리한 피부 위에 잡티를 한 번 더 가려주고 싶을 때 써주려고 샀는데 미트인 메이크업 할 때 써도 좋더라고요. 제가 한 4, 5년 전에 올려놨던 수지 메이크업에서 딱 발색이 쨍하게 되는 화이트 섀도우로 애교살을 도톰하게 그려주면서 미트인 메이크업을 하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 진짜 딱 그런 메이크업이 유행 아닌 유행이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너무 과하게 했지만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을 찾아서 하고 있는데 음영을 준 부분 바로 밑을 밝혀줘서 대비감을 확실히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눈매가 훨씬 더 선명하게 잡히거든요. 딱 컨실러로 한번 밝혀주고 그러고 나서 섀도우를 덧발라줄게요. 이렇게 한번 밝혀준 부분에 이런 아이보리빛 무펄 섀도우로 애교살의 면적을 채워줍니다. 꼭 제가 사용한 걸로 안 하셔도 돼요. 사실 저는 원래 이거 말고 이 제품을 제일 많이 쓰긴 했거든요. 이거는 스틸라 펄리나 애교살 면적을 채워주는 용도로도 괜찮아서 자주 사용을 했던 건데 이게 제가 다 써가지고 안 나오더라고요. 오늘은 대신 이런 무펄 아이보리 섀도우로 애교살 면적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피부가 조금 많이 밝은 편이라서 밝은 섀도우로 애교살을 칠해도 진짜 티가 안 나거든요. 저는 진짜 이렇게 진 화이트 컬러를 사용을 해야 좀 티가 난단 말이에요. 좀 적당한 거를 못 찾겠어요. 이거보다 좀 더 찰떡인 제품을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나마 좋아했던 게 이 디올의 화이트 섀도우인데 발색이 좀 자연스럽게 돼서 뭔가 강조를 빡 하기에는 적당한 그런 제형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갖고 있는 것 중에서는 제일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섀도우거든요. 지금 눈매가 되게 뽀송한 편이라서 이런 섀도우를 그냥 바르면 잘 안 발릴 수가 있어서 저는 브러쉬에다가 미스트를 좀 뿌려주고 그 위에 섀도우를 바른 상태입니다. 눈매가 한층 더 밝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애교살을 밝혀줍니다. 아이브로우로 살짝 음영 넣어줄게요. 진짜 살짝만. 앞에 그리는 거는 되게 부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뒤쪽 위주로 살살만 그려주는 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메리몽드 슈퍼 트임 펜 아이라이너 1호 비비드 블랙 이렇게 아이라인 그려줬거든요. 제가 깜빡하고 아이라인 찍는 장면을 녹화를 안 해가지고 항상 평소 그리던 모양대로 그렇게 그려줬습니다. 뷰러는 이거 써주겠습니다. 이거는 디어달리아 뷰러입니다. 이렇게 뷰러를 바짝 찝어주고 나면은 이제 좀 들려서 점막이 보이잖아요. 그 부분만 이제 다시 살짝 아이라인으로 메꿔줍니다. 꼬챙이를 좀 달궈줄게요. 마스카라는 오랜만에 페리페라 잉크 블랙카라 제가 새 거를 다시 샀거든요. 어떤 촬영이 있어가지고 거의 12시간 가까이 화장이 안 무너지게끔 하고 나간 적이 있었는데 제일 공들였던 게 바로 이 속눈썹 부분이었거든요. 속눈썹 안 처지게 하고 싶어서 그 속눈썹 고데기도 열심히 해주고 그리고 마스카라를 속눈썹 뿌리 부분이 아니라 끝부분 위주로 바르고 바짝 해줬더니 속눈썹이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더샘 에코솔 스파클링 아이 트윙클 4호 스위티스트 눈 밑에 발랐을 때 되게 예뻐요. 일단 동공 가운데 부분 위주로 먼저 발라주고 큰 뻘땡이들도 하나씩 얹어줄게요. 되게 눈물을 머금은 듯한 그런 반짝반짝한 효과가 이게 카메라에서 보는 거랑 또 실제로 보는 거랑 느낌이 되게 다르거든요. 실제로 밖에서 지인들이 만나면 항상 눈 밑에 뭐 발랐냐고 물어보는 그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애교살 글리터까지 발라줬습니다. 언더 속눈썹도 마찬가지로 속눈썹 고데기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눈화장은 끝이 났습니다. 블러셔는 제가 요즘 거의 핑크색, 핫핑크색 위주로 바르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이 까만 머리 말고 갈색 머리일 때도 피치 오렌지 블러셔보다 좀 핑크 블러셔 바르는 걸 좋아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어떤 블러셔를 바르면 블러셔 뭐 발랐냐고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때마다 발랐던 블러셔가 바로 이거거든요. 더샘 프리즈 핑크라는 블러셔고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핫핑크 컬러거든요. 이게 하필이면 단종이 됐대요. 그래서 지금은 구할 수가 없는 컬러라서 제가 이거랑 비슷한 색감으로 블러셔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게 바로 이 제품입니다. 디올 백스테이지 블러셔 1호 핑크 컬러. 약간 보랏빛도 나면서 딸기우유 컬러인데 좀 푸른 느낌이에요. 이렇게 비교해보면 두 개 색깔이 되게 비슷하죠? 발랐을 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어쨌든 이 컬러는 포인트 컬러라서 앞볼 위주로 발라주는 용이고 볼에 넓게 깔아주는 좀 흰기 가득한 파스텔 핑크 블러셔로는 에스쁘아 리얼 치크업 버블리 핑크
이것도 되게 쿨쿨한 핑크 컬러예요. 브러쉬는 피카소 108번 브러쉬. 이게 엄청 연하게 뽀얗게 발색이 돼가지고 아마 화면에서는 그렇게 많이 티가 안 날 거예요. 자연스럽게 약간 블러 처리한 것 같이 발리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예쁜 블러셔입니다. 뽀송뽀송한 그런 느낌으로 발린다 해야 되나? 피부가 밝으신 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그런 블러셔입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앞에 포인트로 이걸 발라줘야죠. 브러쉬는 투쿨포스쿨 브러쉬 사용해줄게요. 저는 이런 형광기 가득한 컬러를 올리자마자 얼굴에 생기가 딱 느껴지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제가 두 개 다 써봤잖아요. 근데 의외로 더샘이 발색 훨씬 잘 되는 거 아세요? 디올 제품은 되게 자연스럽게 발려가지고 여러 번 덧발라도 괜찮습니다. 발라주면서 코끝도 한번 스쳐 지나가줄게요. 콧대 하이라이터는 이거. 예쁘죠, 이 하이라이터. 이마, 이 끝부분에도 발라줄게. 입술 선도 강조를 해줄 수가 있어서 여기 눈 앞머리에도 살짝 찍어줄게요. 그러면 눈이 앞으로 조금 더 트여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하이라이터를 더해주니까 얼굴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디올 하이라이터. 대신 이거는 핑크빔이에요. 이렇게 은은한 핑크빔이 너무 예쁩니다. 이제 입술을 발라줄 건데 입술 베이스 컬러로는 이거 발라줄게요. 여러 개를 쟁여놨었잖아요. 근데 벌써 또 한 개가 이렇게 짜리몽땅해졌어요. 베이스 립 대체템을 아직까지도 못 찾아가지고 계속 사용 중입니다. 그 다음에 립은 이걸 발라줄게요. 네이처 리퍼블릭 리얼립 플래쉬 2호 포피 레드. 이거는 엄청 탱글탱글하게 발리는 앵두 같은 입술을 만들어주는 촉촉한 립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반짝반짝이는 제형이 보이시나요? 발색도 엄청 선명하게 잘 됩니다.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1호 코랄 블랑, 이게 1호 코랄 블랑, 그리고 3호 템팅 비트. 이렇게 세 가지 컬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이 포피 레드를 발라줄 거예요. 향기는 엄청 상콤한 포도주스 향이 나요. 진짜 바르자마자 생기가 확 돌죠. 진짜 너무 예뻐. 짠! 요렇게 메이크업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좀 오늘도 좀 되게 별거 없는 그런 메이크업이지만 제가 염색한 다음에는 어떤 색조 화장품들을 잘 쓰고 있는지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간단한 메이크업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화장법이 크게 막 달라지거나 그런 건 없죠. 다음 메이크업 영상은 조금 더 빠르게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